안녕하세요. 아, 호피디님. 아,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촬영하러 오셨네요. 아, 네네. 어떤 것 때문에 또 오셨는지. 아, 그 뭐냐, 호피디님이 네. GV70 뭐 이런 거 지금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중형 SUV를 한 대 보고 있는데요. 네. 마땅히 차가 이렇게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GV70 아니면 네. 뭐 지금 BMW X3 아니면은 GLC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빼놨어요? 어떤 거죠? 제가 일단은 오늘 Q5를 좀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것도 같이 보고 있긴 했었는데. 아, Q5도 좀 봤어요? 아, 네네네. 큐파이브 아직 실물로는 제대로 많이 못 봤죠? 제대로 많이 못 봤어요. 거의 영상으로만 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네네. 또 딴 거랑 또 비교를 해봐야죠. 이것저것 요 가격대에서. 그쵸, 한번 봐보죠 한번. 알겠습니다. 네네. 가시죠. 네, 가시죠. 아, 이겁니다. 아, 이거예요? 네, Q5. 어, 실물 좀 낫네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디젤인데 얘가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할인 받으면은 이제 6천 후반 정도에 살 수 있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GV70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을 그럼 또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형 SUV 관심 있는 분들 이게 유럽에선 현재 1등이래요. 아, 구경 한번 해보시죠. 아, 데니가.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근데 솔직히 요즘 디젤 사요? 생각보다 많이 삽니다, 아직.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근데 진짜 재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신기하게도 네. 21년식 재고가 한 10대 미만으로 남아있고요. 네. 22년식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21년식이 좀 쌀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싸죠. 아, 그게 중요하지. 네. 설명 좀 잘 해줘봐요. 제가 살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지금 호크학원 있으니까. 네. 알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호피디라고 합니다. 아, 저 데니라고 합니다. 아, 네네네. 아, 근데 오늘 라인업 중에 생각을 못했는데 네. 실물을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디젤뿐이 없다라고 하시던데 네. 기본 모델이 있고 프리미엄 모델이 있는데 네. 가격 차이가 한 5,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또 옵션이 또 너무 빠진 거를 사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차이가 있죠 그게? 정면을 보시면은 네. 프리미엄에만 장착되어 있는 이제 요 허니콤 아. 이제 그릴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일반 노멀 모델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아, 네모나게. 그래서 요게 포함되어 있는 게 S라인 바디 패키지가 추가가 아.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스포티해 보이는 게. 아, 그럼요. 있네요. 각도 조금 더 지고 그 기본 모델은 둥글둥글해요. 휠을 보시게 되면. 아, 휠이요? 네. 기본 모델은 19인치, 요거는 20인치입니다. 아, 처음부터 그럼 옵션으로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예. 20인치로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후피디님께서 컴팩트한 차량을 찾으신다고 네네네. 했는데, 요게 이제 중형 이제 SUV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 괜찮네요. 후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좀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네요. S라인 패키지가 추가되면 이제 밑에 뒷범퍼 쪽도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디자인이 좀 다른가요 그러면? 그럼요. 요거는 뚫려 이건 지금 아, 막혀있네요. 막혀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요거. 어때요? 솔직히 좀 외관 보니까 네.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 없다 치고 솔직히. 솔직히요? 아, 마음에 들어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 GV70 어떻게 보면? 아, 고민이 좀 돼요. 아, 고민 좀 돼요? 네네. 그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내를 한번 봐보죠 한번. 이게 버추얼 코픽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형 같은데 네. 요즘 아우디 이렇게 보니까 센터 페셔 쪽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터치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좀 뭔가 좀 밋밋한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아, 이게 또 도어 트림을 또 보니까 네. 이게 가죽이면서 가죽이 아닌 것 같아. 가죽인데 가죽 아닌 너? 가죽. 중요한 게 이제 트렁크 공간. 저는 사실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니는 편이라서 트렁크 공간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무슨 짐 많이 실으세요 평상시에? 지금 뭐 제가 이제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뭐 샘플들이나 이런 것들 좀 자주 좀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동이네 그래도 다행히. 넓이도 나쁘지 않네. 아, 근데 딜러님 제가 근데 보니까 네. 사실 뭐 지금 경쟁 자동들 보고 그러면은 네. 사실 거기서 거기인데. 네. 조금 약간의 차이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머니 해도 머니죠. 그렇죠. 네.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얼마까지는 이게 좀 할인이 뭐 되는 게 있을까요? 프로모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이게 7천만 원 시작이잖아요. 네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면은 한 6천만 원 중반? 어? 6중하게? 네. 한번 가? 할인 한번 가? 네. 이쪽으로 좀 기우는데 또? 귀 팔라 그래요? 아, 걸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5중 5년. 오케이. 5년을 해주나요? 네. 좀 잘 어울린데요? 아, 괜찮은데요? 이 시동 버튼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조용한데? 어때요? 괜찮아요? 조용한 것 같은데요? 아, 밖에서는 좀 살짝 달달거리긴 하거든요. 이게 4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4기통 딸딸이 아시죠? 어?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 그리고 제 채널 B급 채널이라서 네. 아, 후리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A급 채널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여기 비어있는 거 같은 경우 원래 뭐가 있는 자리인가요, 여기는? 20년식 Q5에는요. 네. 요게 이제 조부 다이얼, 터치 스크린이 빠져가지고 조부 다이얼 있잖아요. 그럼 이건 터치가 되나요?
네, 터치가 됩니다. 아, 뭔가 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좀 빠졌거나 이런 걸 좀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이건 뭔가요? 무선 충전기. 아, 무선 충전기.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게 무선 충전기가 핸드폰 누잖아요. 네? 앞뒤로 옮기더라고요. 팔걸이 들면은. 네. 이거 뒤로도 옮길 수 있어요, 무선 충전을. 아, 뒤로? 네. 아, 이거는 제가 이거 감가 요인이 아닌데요? 이거 편리한데? 할인 요인이 아닌데요? 할인 요인이 아닌데, 이거? PD님, 그, 무선 충전 필요하세요? 어떻게 이걸 빼면 어떻게 더 이렇게 할인이 되나요? 지금 현재 나온 모델들이 이제 네. 반도체 때문에 빠져나온 모델들도 있어요. 아. 금액이 그만큼 조금 더 저렴해지죠. 근데 이걸 누가 올리고 쓰나요, 근데? 아니요. 저 핸드폰 뜨거워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이거 안 쓰거든요. 요거만 빼면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약간 50만 원 정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빼는 걸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통풍 이런 것도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한 옵션들이 다 돼 있는데 없는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라운드 뷰가 돼 있나요? 이제 서라운드 뷰는 돼 있습니다. 일단 후진 한번 해주시면 후진 한번 해볼까요? 어우 되네요. 또 아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할인이 안 되죠? 할인 이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좀 불리한데. 재범님 근데 네. 허피디님이 생각보다 많이 깐깐하시네요. 아 엄청 깐깐해요. 깐돌이에요 깐돌이. 계속 깎아내리시려고. 아 그쵸. 네, 갈아 만든 배도 아니고. 차 팔기 힘들죠. 네. 자 이제 뒷좌석 한번 보시죠. 한번 자 앉아볼게요. 아 그래도 여기에 이거 있네요. 이거 햇빛 가리개. 고정도 잘 되고. 호피디님 뒷좌석 어때요? 공간 어때요? 아 근데 보니까 네. 이게 아까 앞좌석을 네. 제가 평소 운전하는 스타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놨었는데요. 공간도 좀 많이 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먹 하나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꽈트로 차량이라서 이게 아마 이 턱이 있는 건가 이게? 턱이 많이 높죠. 이게 좀 높네요. 아 이게 또 뒷좌석 열선도 있네요. 이건 좋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뭔가 이런 버튼들이 좀 많이 좀 없어져야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버튼들이 있으니까 좀 불리한데요. 그렇죠. 원래는 터치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가죽은 뭐 이제 아쉽지만 좀 인조 가죽으로 다 들어가 있고. 네. 팔걸이는 어때요? 도시락 뭐지? 어때요? 그게 끝이에요. 끝인가요? 네, 거기에 되게 커플러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도 대충 커피는 다 들어간다요 또. 네. 근데 사실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은. 뭐죠 그거? 액정으로 또 돼 있거나 아니면 조그만 아이패드 들어가 있으면 또 한 몇백만 원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1억이죠. 아, 그렇죠. 4천만 원 올라가죠? 네, 4천만 원. 네, 무조건 4천만 원 올라가요. 5천 원도 치고. 그럼 빼고 그냥 요걸로 하는 걸로. 네, 그럼 4천 할인. 아, 좋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네요. 드디어 이제 Q5 TDI 프리미어. 근데 이게 200마력대라서 사실 SUV 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빠르고 이런 거 굳이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간이나 옵션 이런 걸 많이 따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잠깐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진동 소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진짜 조용하긴 하다. 이거 좋은데요? 이거 느낌이 거의 이거 포르쉐 보면 이렇게 카이엔이 보면 이게 돼 있던데. 손만 스쳐도 그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손만. 이거 신기한데요? 진짜 이거 예상치도 못한 기능이네. 이거 괜찮은데. 괜히 또 이게 가격도 상승 요인일 것 같은데. 오케이, 5만 원 상승. 5만 원이야? 네. 5만 원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콜. 5만 원. 네. 버튼 하나당 만 원씩.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타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조용하고 괜찮은데요? 할인도 장난 아니게 준다고 하니까. 더 괜찮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더 좋아 보이는 건지. 곽 대리님. 네. 이거 에어 서스펜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그거는 안 되고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일단은 비교 차종들 중에 멀티 링크가 지금 5 멀티 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랑 뒤랑.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5개가 잡아주는. 그 할인은 진짜 안 되나 보다. 되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한다. 그렇죠? 장난으로 한 얘기였는데 이제 너무 단호했다. 천만 원은 진짜 안 되나 보다. 이걸 지금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이나믹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옆에 그냥 연석이 바뀌네요. 연석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나 이게 다이나믹이잖아. 갑자기 레이스를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그 뭐냐 다이나믹 모드와 일반 컴포트 모드의 차이가? 약간 좀 RPM을 좀 약간 높게 쓰는 거? 그 정도 차이? 근데 차이는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확 빨라지는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요철 느낌 한번 강력하게 넘어볼까요? 강력하게 넘어볼까요, 한번? 네. 아이쿠. 할인되는 소리가 막 들리네. 하나 더 있어요. 또 한 번. 아이쿠. 200.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300? 300 약한데, 요건. 이거 500. 근데 이게 뭐라 그러지?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는 바운스 느낌 이런 느낌? 네. 근데 괜찮은데요?
스페디님 오늘 이거 구매 예상 후보 차로서 이렇게 좀 운전해봤잖아요. 네네. 어때요? 솔직히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이거 아마 차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이 차의 좋은 점이 실내가 정숙화되는 거. 아, 정숙, 인정. 뽐 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네.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장점? 할인? 할인? 폭풍적인? 거의 토네이도 같은? 장점은 할인보다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디스코볼. 단점이라고 뽑기에는 그런데 네. 실내 마감이 조금은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하는 거. 거의 다 좀 이제 우리랑 우레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차라리 이걸 메꾸던지 뭐 없던지 했으면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하든지. 네, 뭔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네. 실내가 좀 그리고 한 또 뽑자면 뭐 앰비언트가 이렇게 좀 조명이 나지 안 보인다는 거. 피디님. 네.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기대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고민이 되기는 해요. 네. GV70하고 좀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옵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나은 것 같고. 네. 근데 전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가죽이나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네. 또 그런 실내 느낌적인 거는 또 GV70이 또 약간 좀 최신 느낌이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삼사로 가느냐 아니면 서비스로 가느냐 또 이런 차이가 있네. 네네. 후피님 그래서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Q5.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할인이 어떻게 되는 게 없을까요? 좀 괜찮게. 진짜요? 네. 디스코볼 추가. 진짜요? 네. 지금 귀에 대고 아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기 했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는 데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가격은 마음에 들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또 괜찮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영혼까지 빼서 컵라면까지 못 먹게 될 정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십시오. 사인까지요? 네. 이걸 사인하게 되면 저도 그 카포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줘보세요. 잠깐만. 그럴까요? 네. 네. 줘보세요. 자. 제발 이게 뭡니까? 뭐가요? 제 팬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사인 받고 싶어서 난리 난 사람들 많아요. 이제 영광인 줄 알아야죠. 이거 저 10만 넘었잖아요. 그래서 사인 하나 해드린 거예요. 일단 이 사인 하나 해서 액자 해놓으시고 네. 10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호피디님은 GV70이랑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집에 갑으로 좀 간직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거 받고 싶어서 난리예요 요즘에. 이거 들고 오신 분들한테 추가 할인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호피님이 어떤 차를 계약하게 되는지 또 나중에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TV였습니다.